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그거 해보자. 너무 떨리는데 자르려고 생각하니까 잘못 자를 수도 있지. 그새 또 엉켰어. 여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까 앉아있어서 그래. 어디 보자. 비단결 같은 머릿결 한번 보자. 갖게 될지 좋겠네. 그럼 지금 머리가 얼마인지 재볼까? 위에서부터? 지난번에 났을 땐 72cm.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72, 73cm 정도 되네. 이거 맞다. 유재빈이다. 아니 내가 아까 전에 지한테 거의 1m 날 때 지금 거의 나 솔직히 지금 머리 끝에는 좀 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윤기도 너무 두껍잖아. 이게 우리 애주가 숱이 이렇게 많은데 두 명은 가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오, 좋아요. 위에 자르고 난 윗부분이랑 아랫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25cm. 목 너무 졸리니? 어? 그러면 이게 엄청 많으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해보겠어. 25cm라고 하면은 엄청 많이 남네. 좀 여유있게 잡아야 되나? 30cm? 괜찮겠어? 그래도 여유있긴 해. 여기까지. 그럼 30cm 더 표시되는 것 같아. 그래? 뒤돌아봐. 30cm까지 됐네. 여기. 잠깐만요. 여기, 여기, 여기. 일단, 아, 먼저 묶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는 거지. 밑에서부터 30cm가 이렇게 이쪽 머리가 약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갈래로 먼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이를 잰 다음 자를게요. 가만히 머리에 힘을 주고 있어봐. 옳지. 옳지. 25cm를 자르고도 이렇게 많이 남겠는데 뭐. 머리는 오늘 이거를 자르기 위해서 몇 년 길렀나요? 4년. 2018년도에 이거 네, 그럼 이제 자르겠습니다. 기분이 이상한데? 길이 한번 다시 잴게요. 확실히 해야 되니까. 아우, 예주 원하는 대로 30분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야! 두려움 없이 잘라볼게요. 조비조 본인이. 아유, 원체 숱이 많으셔서. 징그러워요. 아, 말이 좀 심하신데. 미안합니다. 아, 근데 좀 삐뚤어지게 잘랐네요. 어떡하죠, 여기 위에가? 왜냐면, 아유, 이거 또 촬영한다고 여기 또
떨어지게 잡았네. 미안합니다. 이번엔 좀 일자로 잡을게. 그리고 숱이 원체만 와서 이게 가위질 한 번으로 잘리지도 않아가지고 진짜 계속 머리가 밀리네. 드디어 4년 동안 잘랐던 머리를 잘라내고. 머리가 풀렸어. 이게 뭐야? 와우. 여러분 너무 징그러워. 징그러웠더니 말이 너무 심한데? 내 머리 삐삐. 어때? 와 징그럽긴 한데. 진짜로 기분 이상하지? 아 아깝게도 요 끝에가 이렇게 깔끔하게 안 잘렸네. 뭘 하신 거야? 아 이거 부드럽고 좋아. 아니 머리가 와 대박. 엄청 가볍지? 세상에 나 대머리 된 거 같은데 머리가 없어진 것 같다. 아 대박. 아 대박. 이런 말 미안하지만 좀 징그럽긴 하네요. 나도 징그러워서 그때 반복을 할 수 없어. 나도 근데 옛날에 내 머리 내가 잘랐을 때 되게 좀 기분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떡하지? 아 여기 나 좀 여기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25cm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30cm야. 네퍼의 두 배네. 아유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일단 머리를 다듬어주기 위해서 이제 미용 모드로 가겠습니다. 아 제발. 참고로 나는 미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걸 기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많이 기대 안 하죠? 근데 탁탁 잘려나가야 된다. 아까는 어떻게 하나. 근데 머리가 좀 무거우니까 수술 숱도 많으니까 뭐 이거 잠깐 자르는데도 길이는 얼추 맞췄고 뭐 어떻게 잘라도 금방 예쁘긴 하던데 지금 이 상태인데 왼쪽이 더 긴가? 조금 더 길이를 맞춰볼게요. 한번 일단 이렇게 하고 머리 감고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찌끈!